있지. 지는 잘 모르는구만요. 하신다면 주목. 직사 홍공식. 대형 타운하우스들이 몰린 곳, 그 주변을 공략하라. 비록 오리지널 단독 전원은 아니지만 월세 따박따박 이쁘장한 마을이라면 얘긴 다르겠죠. 소개합니다. 남죽이나 아까운 수익형 단독 마을, 고양시 오금동 오금초 앞입니다. 먼저 가격부터 짚어볼까요? 현재 네이버에 다가구 단독 토지 매물 꽤 많네요. 그 중에서도 우린 땅값만 봐야겠죠. 대지호가 평균 900인데 더 낮은 것들도 덜어 보이네요. 공시지가 기준 대지 추정가는 평균 850. 여기도 거품이 그닥 크지 않습니다. 남쪽으로 얕은 둔덕을 둔 북동향. 아쉽게도 좋은 자리는 아파트한테 다 내줬습니다. 하지만 언덕이 원체 낮아서요. 남향바지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가장 특이한 건 바로 머리 위에 붙은 요 강이죠.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을 안으로 들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신원마을이죠. 여기가 주 생활 상권이 될 텐데 상가들은 한 블록 안쪽에 놓여 있습니다. 이따 지도로 한번 살펴보고요. 큰 사거리 지나면 저쪽에 학교가 보이는데 저게 바로 오금초. 지금부터 본마을 시작입니다. 아, 시작부터 아주 시원하죠. 마을 중앙도로 왕복 1차선에 양쪽 인도까지 깔끔합니다. 역시 눈에 확 띄는 건 각 필지별 넓은 공지를 활용한 주차장들. 이렇게 해놓으니까 길 자체가 훨씬 넓어 보이면서 동네 왠지 모르게 여유가 흐릅니다. 필지 크기는 110에서 170평,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건폐 용적률 60, 180, 4층 이하로 다가구 5세대 가능합니다. 당연히 근생도 되고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아직 상가는 잘 보이지 않네요. 토지 이동일은 2020년, 위성 지도를 보니까 2018년부터 슬슬 집들이 올라갔네요. 암만 그래도 아직 곳곳에 새건 냄새가 풀풀 나죠. 가만있어봐, 저건 땅콩주택, 타운하우스, 하여간 여러가지 주택 형태들이 섞여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겉에서 보면 저게 단독인지 다가구인지 통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야, 동네 분위기는 진짜 죽입니다. 끝내주네요. 마을 중앙 도로에서 마음만 내키면 바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금천과 산책로, 공원들이 쫙. 진짜 명품 녹지죠. 이게 그대로 파주 공릉천과 연결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걷기 좋은 동네는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네요. 지역 랜드마크로서 동네 주민들 자부심도 대단할 듯한데요. 만일 저한테 권한이 있다면 여길 단독 전원마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싶을 정도네요. 지금 바로 앞에 오금초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아이가 있으면 어휴, 걸어서 왔다 갔다 하기 진짜 좋네요. 갑자기 질문. 월세 따박따박의 전제 조건은? 네, 풍부한 수요겠죠. 이 수요처 근처에 비록 오금초 하나지만 이렇게 마을이 예뻐버리면 얘긴 다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유해시설은커녕 온통 초록이들 뿐이죠. 제가 학부모라도 여기 보내고 싶을 정도네요. 게다가 이것 좀 보세요. 이 넓은 구역을 얘 하나가 다 커버하고 있네요. 자연히 학급당 학생 수도 넘치는 편이고요. 더 자세한 건 근처 부동산에 직접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지인은 부동산이 아니구먼요. 지금 이쪽으로 가면 큰 길로 이어지는데요. 이 마을과 큰 길을 이어주는 샛길이 조금 네 재밌습니다. 이게 그대로 3호선 삼송역하고 연결되는 길인데요. 좁디좁은 외통수 도로. 앞뒤로 무슨 공사라도 하는 날엔 회사 지각을 각오해야 할 정도네요. 하지만 제가 여러 번 짚어드렸다시피 교통라인 자체는 훌륭합니다. 사방으로 도로가 감싸고 있는 데다 위로 수도권 제1순환로 통일로 IC까지는 고작 5분 2km. 바로 아래 스타필드 트레이더스가 있지만 주말 교통 상황도 그리 나쁜 편은 아니고요. 반면 대중교통이 좀 애매합니다. 3호선 삼송역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 버스로 가기, 걸어서 가기.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20분이면 그냥 걸어서 가는 편이 훨씬 낫겠네요. 또 알려진 바대로 신분당선 삼송역은 물 건너갔고요. 그나마 여기 서울로 들어가는 다양한 버스들이 있다는 건 다행이네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 그러니까 마을 시작되는 부분에 이렇게 묘소가 있습니다. 김지남은 조선조 후기의 역관으로. 아니 잠깐만, 저 앞에 타운하우스에서는 불호라고 하더니 또 여기서는 호가 되는 건가요? 하여간 이쪽은 묘소 양이 적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문화재로서 활짝 개방시켜 놓은 것이 오히려 플러스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마을은 요 다리 건너서 저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네, 저쪽에 조금 있습니다. 식당도 좀 보이고요. 살짝 멀다 하면 멀 수 있겠죠. 마을 중심에서 쟀을 때 걸어서 8분. 근데 생활 인프라라고 하면 차라리 이쪽 신원마을이 더 속 편합니다. 대형 인프라는 아까 살짝 살펴봤죠.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하나로마트 세 개가 나란히 모여 있습니다. 차로 8분 2.8km. 추가로 응급의료시설은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12분 4.5km. 그 밖에 인근 개발 소식, 월평균 대기질 등은 지난번 답사한 요압 타운하우스와 동일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있지. 지는 잘 모르겠구먼요. 그렇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대형 타운하우스들이 몰려있는 곳, 그 주변을 잘 찾아보세요. 타운하우스냐 땅콩이냐 단독이냐 다가구냐, 문제는 이거지. 잘 세팅된 환경에 빨대 좀 꽂을 수 있는 땅 분명 아직 남아있답니다. 아,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주거독립 만세!